이번 국정감사도 역시 말도 많고 또 탈도 많고 계속 그렇게 논란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국정감사장에서 또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아마 궁금해 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요. 저희가 그 영상을 재밌게 한번 꾸며봤습니다. 곽 사장님, 코바코 누가 지원하라고 하셨나요? 뭐 주변에서들 뭐 우리 주변이 제가 이렇게 제가 조언을 주로 받고 이렇게 친하게 상의를 하는 뭐 분류하자면은 친박 뭐 의원님들하고 그런 분들과 예, 친박 의원님들하고 의논하셔서 지원하셨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 응모하고 코바코 사장에서 활동하는 것은 오로지 박근혜 정권을 향한 충성심만이 있을 뿐이다라는 것을 본인이 실토하고 있기 때문에 박성근 사장께서는 그 자리에 앉아 있을 자격이 없다는 점을 지적하고. 자기가 처음 만든 것이 오히려 반감이 있을 뿐이고 전 세계 자기가 처음 다 있는데 우리나라만 자기가 처음 있는 거예요. 그 집중하게 하는 것이 제주도 발전과 그런 점을 해결할 수 있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이 드는데 기사들한테 질문하십니다. 외국인들만의 구역이 만들어질 경우에는 오히려 우리 국민들이 우려하는 그런 상황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저희는 그 투자는 환영하면서도 오히려 현지인 고용 그리고 현지인들과 오히려 상생하는 방향으로 유도를 하는 게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만은. 자, 오늘의 테마는 바로 두 가지입니다. 코바코 곽성문 사장. 친박으로부터 내가 추천받고 응모해서 사장이 됐다 이렇게 발언한 게 또 지금 논란이 되고 있고 지금 새누리당 내부에서는 차기 주자로 꼽히는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와 또 원희룡 제주지사 간의 어떤 충돌 것들이 지금 논란이 됐습니다. 조수진 차장, 네. 오늘 코바코 사장의 발언을 보면 조금 순진한 건지 어떤 건지 내가 친박 의원들 추천받고 됐다 그러면 당연히 공정성을 의심받는 거 아닌가요? 네, 오늘 새누리당 의원들이 아주 곤혹스러운 표정이 역력했는데요. 오늘 국회 미래창조과학통신위 여기에서 한국방송공과 지능공사죠. 코바코에 예. 대한 국정감사가 있었는데요. 바로 곽성문 사장의 이른바 친박 자기소개서가 논란이 됐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전병헌 의원이 오늘 그 곽 사장의 사장 공모 지원서를 공개하면서 그 내용이 그 밝혀졌는데요. 내용이 너무 순수하죠. 유경수 여사 서거 20주년이 되는 1994년 영해 그러니까 현재 박근혜 대통령과의 특별 예. 인터뷰를 계기로 인연을 맺게 됐다. 오랜 개인적인 인연을 바탕으로 자연스럽게 박근혜 대통령의 측근이 됐고 이른바 친박 그룹의 일원으로 의정활동 4년 내내 박근혜 대통령 만들기에 앞장섰다. 이렇게 사장 지원서에 이렇게 썼단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본인이 코바코 사장으로서 어떤 자질을 갖고 있다. 이거를 자기가 어필을 해야지 나는 박근혜 대통령의 측근 중에 측근입니다. 이거를 지원서에 썼다는 게 상식적으로 잘 이해가 안 되네요. 이분 기자 출신 아닌가요? 네. 그리고 또 이 코바코가요. 바로 지상파 방송의 그 생명줄을 쥐고 있습니다. 지상파 방송의 광고 편성을 어떻게 할지 이거를 결정하는 기관인데 예. 그래서 오늘 새정치민주연합에서는 그러니까 곽 사장의 자기소개서만 보더라도 박근혜 대통령의 편들기식 방송을 편성하지 않는 지상파 방송에게는 광고를 안 줄 수 있는 것 아니냐 그렇죠. 이렇게 맹공을 할 수밖에 예. 없었던 거죠. 그래서 새누리당 소속인 홍문종 위원장도 주의를 줬습니다. 과거 정치적 성향이 어땠는지 관계없이 지금은 공공성이 담보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자리에 있다. 이렇게 주의를 줬습니다. 예. 새정치민주연합 쪽에서는 이게 무슨 새누리당 공천신청서냐. 자기소개서를 내라고 했더니 공천신청서를 낸 거 아니냐. 이렇게 조소 섞인 비아냥 섞인 얘기까지. 아니, 공천신청에도요. 공천도 내가 어떻게 해서 이게 훌륭하게 이 지역을 잘 이끌 수 있으니까 나한테 공천을 주세요. 이렇게 신청을 하지. 나 대통령하고 친합니다라고 공천신청하는 사람이 어딨나요. 참 황당한 지원서 아니었나 이렇게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천상철 차장 오늘 예. 제주에서 국감에서 지금 두 대선 주자의 공방이 있었는데 어떤 내용인가요? 그 차이나타운을 만들어서 중국인 관광객을 더 많이 유치하자 예. 이게 이제 김무성 대표의 얘기였는데 원희룡 지사는 아무래도 지역 주민들의 이제 불안 아무래도 외국인들만의 구역이 만들어지면 오히려 국민이 우려하는 상황이 나올 수 있다. 뭐 투자는 하겠지만 뭐 고용이나 이런 부분들에서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좀 우려 섞인 좀 자제해보겠다라는 예. 얘기를 해서 좀 이제 충돌 앞으로 새누리당을 이끌어 나갈 미래 차세대 주자로서 예. 두 사람의 충돌을 이렇게 재미있게 묘사를 했었는데요.
사실 서울에도 뭐 연희동, 제가 연희동에 살지만 연희동에서 이 그 차이나타운을 연남동 이쪽을 차이나타운으로 만드는 거에 대해서 주민들의 찬반이 사실 좀 있습니다. 예, 그렇죠. 좋아지는 점도 있지만 예. 또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기 때문에 이게 우리나라가 사실 차이나타운 이게 잘 안 되는 나라 중에 하나지 않습니까? 예. 이런 부분도 좀 검토가 좀 오랫동안 좀 돼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제주도에서는요, 중국 자본에 의한 토지가 잠식되고 있다. 이게 가장 뜨거운 논란거리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아예 그 차이나타운을 만들자 이렇게 얘기를 한 것을 두고 너무나 지나치게 즉흥적이다 이런 비판이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원희룡 제주도지사도요, 오히려 그렇게 되면 우리 국민들이 우려하는 상황이 가중될 수 있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예, 뭐 김무성 대표하고 원희룡 지사 좀 세게 붙지 않을까 이렇게 사실 기대도 했었는데 오늘 생각보다는 세게 붙지 않았습니다. 아마 좀 서로 봐준 것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